윤 대표님, 네. 검찰이 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네. 이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 수사팀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팀장이 중앙지검 네. 반부패 1부장인 네. 강백신 검사 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26일 뉴스버스 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네. 언론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네. 얼마 전에 그 네. 뉴스타파 대표 네. 김용진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아마 두 번째인 것 네. 같은데 우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21년 네. 작년 재작년 10월 21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전이죠. 네. 그때 이제 그 보도를 했어요. 뉴스버스라고 그 인터넷 매체인데 윤 대통령이 그때는 후보죠. 네. 후보가 2011년 검사했을 때 부산 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네. 여기를 무마해줬다. 네. 그 뭐, 커피 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해줬다. 네. 네. 유명한 윤석열 커피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허위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강길이라고 그때 대장동 초기 사업자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런 거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강길이가 조우영을 통해 받은 부산 저축은행 자금이 종잣돈이 돼서 대장동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줬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사건의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런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네. 기사를 보도한 사람은 뉴스버스의 A라는 네. 기자 아닙니까? 네, 네. 그 A 기자는 한 두어 달 전에 또 네.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A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 조우영도 네. 인터뷰를 했고 네. 뭐 90분이나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또 이강길도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했는데도 대장동 네. 수사를 중수부에서 하지도 네. 안 했고 네. 또 그걸 수사를 무마한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는 그런 사실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네. 사실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얘기한 것도 거꾸로 기사가 나왔다. 그렇죠. 황당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기자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동 대표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동 대표가 야 써 그렇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월급 주는 사람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진동이가 언어잖아요. 네. 쓰라고 한 거죠. 이진동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김만배하고 저 한국일보 같이 썼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근데 1992년부터 예. 2000년까지니까 예. 한 8, 9년 같이 한솥밥을 그렇죠. 먹었네. 그렇죠. 같이 있었는데 지금 김만배가 언론 플레이가 지난번에 왜 신앙님이라고 그 9월 15일 날 했죠. 뉴스타파 뭐 전문위원인가 하던 친구한테 뭐 책값이를 그때 1억 6천 됐나요? 1억 6,500. 예. 1억 6,500 줘 가지고 그때 대화 음성 파일을 선거 직전에 또 이 조우영 윤석열 비난하는 거를 또 올렸잖아요.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예. 올렸죠. 그러니까 예. 김만배하고 신앙님 예. 전 언론연 위원장과의 예. 허위 인터뷰 기사. 그렇죠. 그걸 2021년 9월 15일 날 예. 선거 직전에 해놓고 예. 선거 묵혔다가 그렇죠. 3월 6일 날 예.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4월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또 이 뉴스버스에서는 10월 21일 날 또 보도를 했어요. 이와 네. 비슷한 내용을.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만배의 네. 어떤 공작이랄까? 이런 조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만배 정말 사악한 사람입니다. 네. 네? 자기가 대장동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를 그거를 대선에 그 물타기 내지 거꾸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이재명이가 계속 그 대선 국면에서 그랬잖아요. 대장동 주범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네. 그걸 보도를 자꾸 이게 김만배가 이렇게 바람을 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한국일보 출신이니까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진동 씨는 한국일보에서도 또 예. 법조를 오랫동안 그렇죠. 출입했기 예. 때문에 김만배하고는 아주 가까울 그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만배도 법조 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진동은 이제 뒤에 예. 조선일보로 옮겨갖고 예. 뭐 사회부장까지 하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건을 일으켜갖고 조선일보를 물러난 뒤에 예. 나와가지고 지금 뉴스버스를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청부기사 의혹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이 조호영이라는 사람이 안 했다. 이광길이라는 사람도 안 했다. 하는데 꼭 그렇게 조호영이가 이광길로부터 10억 3천만 원 알선료를 받았음에도 대검 중수부가 수사 안 한 거는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는 또 이것은 10월 네. 7일 날 보도를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김만배랑 짜고 그 거래가 앞으로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 돼요. 있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진동이라는 추측입니다. 추측. 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네. 소송 걸어요.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 한국일보 있다가 조선일보 갔다가 TV조선 갔거든요. TV조선에서는 왜 나왔냐. 부하 성폭행 해가지고 해고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부하 성폭행 해고됐어요. 그리고 또 한나라 그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인천 안산 상록구에 나가서 떨어졌죠. 아, 출마까지 했어요. 출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면 네. 지금 국민의힘 전신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전에는 또 김건희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이 어떻게 보면 인품이나 이런 거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 박근혜 때 JTBC가 그 파일 예? 그 태블릿 PC. 태블릿 PC. 그거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TV조선도 그때 하나 터뜨렸어요. 뭐냐면 의상실 CCTV. 아, 맞아요. 의상실 박근혜 TV. 대통령 옷 만든다는 의상실에서 뭐 치킨 먹고 짜장면 먹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예. 그때도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근데 이분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예, 그때 뭐 사회부장하고 했을 때 TV조선에서 그때도 그 2014년 12월에 확보를 하고 1년 10달이나 1년 10개월이나 또 묵혔다가 터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이게 보도 같으면은 이거 빨리 보도하든지 그래야죠. 뭐 폐기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년 10개월 갖고 있다가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을 좀 많이 샀죠. 그래서 이 이진동이라는 사람하고 김만배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거는 아직은 나온 건 없어요. 네, 나온 건 없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사항이 충분하죠. 그리고 이런 보도를 네. 하기 전에 네. 김만배하고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네. 그렇죠. 사실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통화를 했겠어요? 네. 아, 그리고 뭐 사실관계는 지금 전혀 네.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네. 김만배가 앞서 얘기한 대로 신앙님과의 그 허위 네. 인터뷰해주고 1억 6천 5백만 원을 주었어요. 책 뭐 네. 지금 사무실에서 그냥 나둥그라 있는 그 책 세권 값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진동도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신문 네. 작은 신문 네. 운영하는데 그냥 맨 입으로 했을까 하는 우리가 추측은 해볼 그렇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측이죠. 인터넷 매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예. 야 확실하게 도와줄게. 뭐 했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 대해서는 아직 증거는 나온 게 없어 지금 수사 중이긴 해요.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뭐 우회로 지원을 했던지 뭐 제3자를 거쳤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허위 기사를 유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 정황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네.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친 이재명 네. 언론이라 할까 네. 이런 데서도 일제 이런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네. 특히 김만배와 신학님 간의 인터뷰 내용 네. 이런 것들은 그 내에서는 공유가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이 뉴스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기 전에 TV토론에서 대선 네. 후보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네. 조호영한테 왜 커피 타줬습니까? 이런 내용을 질의를 막 하고 있잖아 그렇죠. 공격을.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미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그런 사실들이 공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직접 했든지 보고를 했겠죠. 네. 지금 언론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되는 겁니다. 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줬어요. 이런 허위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중도층들도 많이 흔들렸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이긴 건 저는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지 이 김만배 이런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게 자기네가 해먹은 것도 부족해서 상대방한테 그걸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도둑 살인범이 자기 살인 안 하고 도망갔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랑 똑같아요. 예. 예.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예. 7인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이 예. 대장동 뭐 진상규명 예. TF인가 그거 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것과 또 별개로 인포액트인가요? 네. 그 허재영 기자를 통해서 네. 최재경 가짜 네. 뉴스, 가짜 인터뷰 네. 그걸 또 보도를 한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시킨 네. 것 아닌가 하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고 네. 다만 이인동 측에서는 네. 윤석열 이른바 고발 사주라는 것을 예. 뉴스버스에서 예.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보복이고 또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 예. 언론 옥죄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사이비 언론이나 못된 언론들이 항상 법의 칼날을 받기 전에 하는 얘기가 언론 자유 탄압이다. 네. 뭐 보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언론이 아니죠. 네. 네. 거짓말인 줄 알고 외국에서 보도해서 대가를 누렸다. 이거 언론이 아니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 이런 엉터리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김만배 소속된 언론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공공연하게 회사에서 방조하고 지원하고 회사 회장까지도 그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너희들이 되느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너 양심 고백 좀 해봐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진짜 외국 보도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정치권하고 짜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예. 예? 김대엽 병풍 거짓말에서도 자기 거짓말로 끝났지 이렇게 정치권하고 주도 면밀하게 작업을 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식은 안 했습니다. 예. 여기는 예, 일벌백계로 해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가짜뉴스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뉴스버스가 사이비 언론이라고 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또 뉴스버스 측에서는 정상적인 예. 취재 과정을 거쳐서 보도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그런 예. 사이비 언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철퇴를 내리는 것이 그렇죠. 마땅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밝힐 거는 무슨 대가가 오갔는지 네. 예, 그거를 밝혀야지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 보도만 했다는 것 갖고는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네.